김민일 전문가님은 어떤 점을 특징적으로 보셨어요? 네, 저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준비했습니다. 어떤 점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우선 뭐 6월 달에 학회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정형외과, 혈액학회, 그리고 미국 이제 바이오 USA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이게 뭐 제약 바이오 자체가 그렇습니다. 뭐 임상 실험도 중요하고 뭐 통과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 학회 모멘텀을 가장 역시나 타는 섹터는 제약 바이오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를 조금 가벼운 것들, 뭐 빅파마에게 기술 이전을 한다는 그런 업체들 할 것이냐. 최근에 이제 기술 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ST큐브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업보다는 FMC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견 제약사 내지는 대형주 제약사들이 조금 더 안정권에 있지 않을까. 그에 해당하는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차트를 좀 보시면 바닥 국면은 좀 진한 것 같고요. 실적 부분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도 실적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쪽이고. 그다음 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제 루마니아 담당 기관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셀트리온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인데 유럽 임상 3상 계획을 승인 공시를 했고요.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셀트리온 쪽에 관계자의 말을 좀 빌리면 루마니아뿐만이 아니고 유럽 내 일부 국가에서도 지금 이미 시험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면 뭐 지금 꾸준한 실적 성장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임상 실험 계획 모멘텀 그리고 학회 모멘텀을 한꺼번에 좀 받지 않을까. 지난해죠. 이제 3자 합병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3자 합병 모멘텀이 좀 지지부진해졌죠. 그러면 주가가 많이 흘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다 선반영이 이제 됐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이 3자 합병이 다 선반영이 좀 됐는데 뭐 어떤 식으로도 되든 간에 만약에 나온다면 조금 더 주가는 수급과 매기를 탈 것 같고요. 3박자인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학회 모멘텀. 두 번째는 실적. 그리고 최근에 뭐 외국인들 원달러 환율 때문에 수급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셀트리온은 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수급 3박자까지 좀 종목이 맞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또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틀째 상크림 회수가 정말 들어오네요. 네. 외국인과 기관의 입질이 확인이 됐습니다. 낙폭과대 탈출 시도에 어떤 기미가 보인다. 그리고 3박자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게 바로 김민주 전문가 예측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들고 계신 분들은 포기에 대한 생각 조금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아닐 것 같습니다. 조금, 네. 들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